종목 얘기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 박수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중동 쪽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관련해서 그렇죠. 방산주도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중동 쪽이 지금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전쟁이 지금 레바논과 이제 예멘까지 확대되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란까지 지금 이제 참여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라든지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바로 좀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종목들 보면 좀 일단은 좀 현대전 같은 경우에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에 대한 좀 뭐라 해야 되나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각계 전투에 대한 이제 서로 간의 이제 군사력을 대응하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을 이용한 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전쟁의 판도가 옛날에 과거에 이제 전쟁하는 방식과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좀 볼 수 있던 부분인데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회사가 실적으로 이제 LIG 넥스원인데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뭐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탄력은 아직까지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천공투에 대한 이제 뭐 아랍 쪽에서의 계속해서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한 발에 예, 미사일 한 발에 약 우리나라 돈은 이제 50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드가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발에 150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동사 LIG 넥스원에서 만든 천궁2 같은 경우에는 16억밖에 안 한다는 거죠.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다 기술 이전까지 우리나라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뭐 K2 전차를 비롯해서 뭐 K9 자주포를 이제 수출을 하긴 했지만, 그쪽 현지에서 좀 생산할 수 있게끔 무기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준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국 제품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도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납기가 상당히 좀 짧다는 부분, 리드 타임이 좀 상당히 좀 짧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보통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그 전차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년 정도는 걸립니다. 2년 정도 납기할 때까지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몇 달 안 걸리죠.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빠르게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오늘 아침에 좀 강하게 상승하려나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22만 원 전후로 해서 등락폭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계속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려 하다가 아침에 뭐 NC소프트도 잠깐 좀 크게 움직였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삼성전자가 거의 갭 하락으로 시작되었다 지금 보합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뭐 어떻게 보면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방산산업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기업 분할이 되면서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방산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침에 좀 갭 상승을 좀 시작되었다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음봉으로 좀 살짝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소위 얘기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좀 방위 산업과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이 좀 시속 게임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좀 올라오는 흐름들에 방위 산업주들이 현재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전자의 주가 움직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0.33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뭐 50일 신저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현재 6만 원까지 하락폭을 좀 키우다가 지금 현재 거의 보합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심리가 발동하고 있고 6만 원은 그래도 좀 지켜내자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패시브 자금들도 좀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6만 원이라는 이제 고지를 좀 지키기 위한 수급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좀 시장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현재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튼 이런 반도체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현재는 좀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 한번 더 이런
이런 방위산업 관련 주들이 반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아침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는 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일단 지금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게 진짜 확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서로 간에 이제 갑론을박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좀 확산적으로 좀 우리가 무게추를 좀 둬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보자. 그리고 좀 보유하자라는 관점입니다. 네. 먼저 방산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산주 말씀하시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함께 살펴주셨는데 그러니까 박수범 대표의 관점으로는 이 방산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소 약할 때 방산주가 좀 올라와주는 흐름, 그러니까 시소게임처럼 서로 이제 그렇게 힘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조금은 보합권으로 그래도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에 따라서 방산주는 조금 약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함께 살펴줬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산 관련 두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어디 들여다보면 될까요? 일단 좀 그래도 뭐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지요? 왜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고 뭐 파워 의장이 최근에 뭐 점도표상에 이제 11월 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빅컷을 한 번 더 할 것이다라는 좀 내용이 좀 나오긴 했지만 뭐 파워 의장이 또 발언을 좀 했던 내용들을 최근에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조금 정도 차분히 천천히 금리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CME 패드워치 쪽에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53% 정도의 비컷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었는데 지금 이제 30%대로 이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파워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뭐 그렇게 본다면 스모컷이 되지 않겠냐, 0.25의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냐로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LPR 금리도 동결했고 거기에 대한 지준율 인하를 지속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지준율 인하가 약 2% 정도 좀 이루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정책을 펴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재정 정책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지금 국경절이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국이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경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수 시장을 좀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시진핑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고 뭐 리창 총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발언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그 낮아지는 수혜주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물론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들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약가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 일반인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나와 있는 뭐 제네릭 제품이라든가 뭐 오리지널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좀 화학 어떻게 합성을 해서 만드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이 좀 저렴하고 우리가 좀 뭐 그렇게 해서 사용하지만 바이오 시뮬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이제 복용을 하거나 이제 주사를 맞거나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더 주목해 볼 정도의 그러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금리나 계속 뭐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지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종목 얘기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종목 들여다보면 될까요? 네, 저는 좀 유한여행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에도 뭐 랭나자를 통해서 최근 주가 상승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항암제가 이제 제1호 항암제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들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주가 움직임은 나쁘지는 않아요. 뭐 물론 지금 이제 이평선상 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좀 어떻게 보면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겠죠. 네. 지금 현재도 뭐 14만 1,500원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뭐 이 정도 움직임이라면 지수가 지금 이제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조정이라면 상당히 좀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충분히 전 정고점 부근인 16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유한여행도 좀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만에 하나 오늘 뭐 접근을 해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13만 5천에서 14만 원 사이라면 그 정도 가격대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해봐도 좋은 가격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두 번째로 본다면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예.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단기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최근에 뭐 100만 원을 좀 넘겼다가 뭐 황제주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100만 원 이하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지수 하락 대비해서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을 좀 만들고 있어서 뭐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충분히 나와줄 수 있죠. 100만 원을 넘기면서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반등 시점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반등 시점을 만들어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최근에도 뭐 증권사 리버트 쪽에서 130만 원까지 봤지만 저도 뭐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130만 까지도 충분히 뭐 무난하게 네.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지금 이제 95만 원과 100만 원 사이라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혹시나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틀리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손절가를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혹시나 90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좀 대응에 가능한 매수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다시 한번 더 좀 110만 원을 좀 넘기는 포지션을 가져갈 거고 거기에 따른 뭐 CDMO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빅파마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제약바이오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유학양행이었는데 역시나 제약바이오 대장주로서의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3만 5천 원 선에서 14만 원 선까지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펴봤습니다. 지수 하락 대비 견조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반등이 여전히 가능하다. 단기 손절가는 90만 원 선으로 제시를 했으니까요. 가격적인 전략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들 볼까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네. 좀 의료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미국의 동남부 쪽에 항만 쪽에서 이제 47만이 지금 이제 지금 뭐랄까 파업을 했다라는 네.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도 코로나 때도 아시다시피 그 파업에 아니었죠, 그때는. 파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선박들이 정박에서 이제 하역 작업을 못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었고, 인플레이션을 또 좀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특히나, 필수 소비재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좀 한세실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9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좀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현재를 좀 반등하는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2평선을 일봉이 좀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추세적인 전환을 좀 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거래량이 조금만 더 터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물론 이렇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소위 얘기해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좀 반등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항만 관련된 이슈가 좀 터졌기 때문에 그대로 좀 원웨이로 좀 또 반등을 V자 반등을 소위 이제 주는 게 좀 더 좀 더 한세 실업의 주가 움직임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좀 19,000원 만에 하나 오늘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해서 지수 대비해서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현재는 19,000원까지는 이제 룸이 좀 열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에 대한 이제 물량들이 거의 다 이제 19,000원 이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항선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지금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반등 흐름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한세실업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 휠라홀딩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에도 좀 판매가 잘 되고 있고 휠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지금 이제 원래 일타리아 브랜드였지만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브랜드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뭐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뭐 썩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보면 4만 750원을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박스핀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들인데 뭐 이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이제 전 저점 부분까지 좀 내려와서 박스핀 하단 부분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좀 봐야 되고 혹시나 4만 원까지 좀 내려온다면 4만 원 이탈하거나 4만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그때가 조금 매수 시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수하는 것보다 5장까지 지금 지켜보시면서 좀 4만 원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힐다 홀딩스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류 관련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한세시럽은 19,000원에서 1차 목표가 될 것 같고요. 휠라홀딩스는 오후장까지 흐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만 원선 이탈할 때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제시했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섹터로 또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네네. 오늘장에서 그럼 유독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요? 저는 지금 현재는 LIG 넥슨을 좀 보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LIG 넥슨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도 판매량이 상당히 좀 해외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도 너무나 좋았지만 뭐 최근에 뭐 이라크 쪽에 그리고 이제 뭐 사우디라든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청국투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이제 이슈도 좀 강하게 좀 나왔던 부분들이지만 뭐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동유럽 쪽이라든가 아니면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확대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LIG 넥슨 지금 현재는 좀 보시는 것처럼 2.6%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뭐 갭상승으로 시작되었다가 중동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는 좀 내려왔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좀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반등으로 인해서 뭐 일시적으로 좀 시소 게임 현상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오후장 들어서는 투자 심리가 조금 좀 그래도 방위산업 쪽으로 좀 더 기울지 않겠냐로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좀 홀딩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바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일단 30만 원 저는 보고 있어요. 뭐 그렇다면 지금 이제 21만 원대고 전 고점이 지금 이제 거의 25만 원까지 올라갔던 흐름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좀 멀티플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시청자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라는 가치라든가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정치적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현재 지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에 뭐 일본의 이제 총리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미국의 대선 문제도 그렇고 뭐 중국의 지금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인 이슈가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강할 때는 어차피 이제 방위산업 관련 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5만 원을 좀 넘겨서 뭐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멀티플을 주고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그렇다면 이제 미래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저는 소위 얘기해서 뭐 10조 원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손절가를 좀 말씀드린다면, 손절가는 일단 만에 하나 제가 뭐 판단이 좀 틀렸다면, 뭐 그 부분에서도 손절가를 좀 드린다면, 네. 20만 원 이탈 흐름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20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상 손절 대응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IG 넥슨 오늘의 공략주로 살펴봤습니다. 실적 대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고요. 청궁투 수출 계약 소식 여전히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 박수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